여보세요? 나 지금 집에서 열공하고 있어. 어, 온다고? 나 지금 화장도 안 했는데? 알겠어. 빨리 준비하고 나갈게. 어떡해.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우진입니다. 오늘은 너무 티나게 메이크업을 하기엔 좀 그렇고 또 안 하고 나가자니 난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명 쌩얼 메이크업이라고 할 만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피부결을 정리해줄 거예요. 애터미 앱솔루트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서 피부결대로 닦아주시고 그 다음 수분크림, 로션, 순으로 발라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주세요. 기초 케어 제품들이 다 흡수가 되었다면 은은한 광이 도는 피부 연출을 위해 애터미 헬시 글로우 베이스를 위에 덧발라주세요. 그 다음 애터미 쿠션 파운데이션을 소량의 양을 찍어 두드려가며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위해 파우더는 브러쉬에 살짝만 묻혀 얼굴 전체를 쓰다듬듯 발라주세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갈 건데요. 애터미 브라운 아이섀도 키트에 파티 골드 컬러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눈두덩이에 톡톡 두드려가며 은은한 광을 표현해주세요. 티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 애터미 윤곽 키트 쉐이딩 컬러와 아이섀도 키트 브론즈 컬러를 소량 섞어주어 눈꼬리의 눈매를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잡아주세요. 이번 주제의 메이크업은 쌩얼 메이크업이라고 할 만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아이라인은 점막에 얇게 그리고 꼬리는 짧고 자연스럽게 빼주세요. 마스카라도 살짝만 칠해줄게요. 만약 마스카라가 뭉쳤을 땐 애터미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서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눈썹은 아이브로우 펜슬 다크 브라운 컬러로 눈썹의 빈 곳만 메워주어 한 듯 안 한 듯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시고요. 립은 애터미 립스틱 525번을 먼저 베이스로 바른 뒤 404번을 입술 안쪽에 덧발라 그라데이션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남친은 모르는 나만 아는 쌩얼 메이크업 끝! 어떠세요? 정말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나요? 오늘도 역시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소개될 영상에는 메이크업 도구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많이 담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